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의 임순관입니다. 11월 2일 월요일, 최근 도내 취약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경기도의 대응 계획에 대하여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에 앞서 10월 31일까지의 경기도 통계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6일, 도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보고된 뒤 11월 1일 0시 기준 총 5,4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연령별로 구분했을 때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연령층은 50대로 1,013명이 감염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60대로 913명입니다. 60세 이상 감염자는 합계 1,640명으로 도내 확진자의 30.1%를 차지합니다.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의 숫자는 우리에게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경기도의 인구 10만 명당 감염자는 41.06명입니다.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연령층은 80대 이상 연령대로 인구 10만 명당 70.56명입니다. 두 번째는 60대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64.74명이고, 세 번째는 70대로 인구 10만 명당 61.99명입니다. 이렇듯 경기도 통계에선 고령층 감염의 비율이 매우 높고, 이런 현상은 지난 8월 수도권 유행 이후부터 더욱 두드러집니다. 당연히 우리가 바라는 결과는 아닙니다. 전체 확진자 5,441명 중 309명을 전형적인 의료 관련 감염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백분율로 계산하면 5.68% 정도입니다. 이들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감염된 환자와 입소자들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의 증가 추세 역시 가을 이후 뚜렷합니다. 8월에는 전체 감염자의 2.03%에 불과했지만, 9월에는 6.78%, 10월에는 13.53%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여름, 장년층 중심의 수도권 지역사회 감염 불길이 이번 가을 노년층의 의료 관련 감염으로 번지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11월 1일 0시 기준 경기도 코로나19 사망자 89명 중 40%인 36명이 의료 관련 감염자 중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료 관련 감염으로 분류된 확진자 309명의 단순 계산 사망률은 12.65%로 그렇지 않은 경우에 1.04% 대비 11배 이상 높습니다. 9월과 10월 확진된 분들 중에는 아직 의료기관에서 집중 치료 중인 환자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비율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기도 통계 자료를 통해 알수 있듯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시설 등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입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을 집중하여 이런 고위험 공간에 추가 확산을 막아내야 합니다. 경기도의 확진자 통계는 관련 산업의 지리적 분포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경기도 내 요양병원은 339개로 전국 1,584개소 대비 21.4%입니다. 인근한 서울시에는 126개의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시 대비 2.7배 정도 요양병원이 많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취약시설들은 경기도에 총 3,886개소로 전국 대비 26% 정도이며, 입소자 수는 6만 5,932명으로 전국 대비 27%입니다. 인근 서울시와 비교했을 때 취약시설 개소수 기준 1.8배가 많고, 입소자 수 기준 2.9배가 많습니다. 경기도가 의료기관 및 취약시설에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에 더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를 통계를 통해서 쉽게 알수 있습니다. 10월 이후 관련된 주요 집단 확진 사례를 간략히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의정부시 마스터플러스병원 관련된 70명, 광주시 SRC 재활병원 관련 132명, 군포시 남천병원 및 안양시 어르신세상주간보호센터 관련 47명, 남양주시 행복해요양원 관련 74명,
여주시 라파에레 집 관련 29명 등 352명 정도이며, 이중 54.8%인 193명이 60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10월 28일 기준으로 경기도 의료원 내 취약시설에서 이송된 환자의 비율은 62%로 전체 경기도 의료원 재원 환자 266명 중 165명입니다. 이중 다수는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건강 상태이고, 그중 중증 장애인들도 다수 있습니다.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치료 과정 중 환자 개개인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크다는 것을 뜻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의료진들의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유한 병상의 상대적 부족을 야기합니다. 한 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는 환자의 숫자가 줄기 때문에 통계상의 여유 병상 숫자를 그대로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취약시설 집단 확진과 관련하여 분석한 위험 요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장애인 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등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같은 곳과 달리 관리 의무 조항이 없어 자발적인 감염관리 교육과 모니터링 참여에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의료기관들처럼 감염관리실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기관의 규모가 작아 자체 관리 능력이 부족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둘째, 경기도에 소재한 타 지자체 운영 복지시설이 30개소 정도 있습니다. 이들 시설에 대하여 운영 관리 및 안전 관련 감독권이 이원화되어 있고, 지도 감독권이 경기도에 없어 선제적 방역 예방 조치나 사후 대응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셋째, 경기도 요양병원 온라인 시스템에 발열 등 유증상자에 대한 모니터링 입력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사례도 발견됩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방역수칙 미준수, 기관들의 대체 인력 확보 어려움 등 감염 확산의 위험 요인들이 여러 형태로 실재합니다. 넷째, 취약시설에 근무 중 의심 증상이 발견되었을 때 검사를 받는 과정에 장벽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모두의 인식 부족이지만, 다른 맥락에서 자발적 검사를 깊이 파악하게 만든 요인이 없지 않습니다. 또한 증상을 느낀 종사자들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 내방하였을 때 검사 신청을 거부당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해결도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분석한 원인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5개 종의 시설에 대해서만 고위험시설을 분류하여 관리해오던 것을 노인주거시설, 장애인생활시설 등 7개 시설을 추가하여 총 12개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분류하여 면밀히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된 시설들을 현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병원 관리 온라인 시스템에 가입하게 하여 기존 대상 시설들과 같이 시스템을 이용한 유증상자 모니터링 그리고 온라인 감염 관리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가지 교육 자료를 배포하는 것보다 한 번에 현장 교육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그만큼 많은 노력이 투입되어야 하기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도는 기존의 온라인 일반대 교육 방식에서 좀 벗어나 현장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칭 슬기로운 감염관리 교육 지원단을 구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권역별 전문 교육단이 시군별 방역 지원단에게 방역 수칙 등을 직접 교육합니다. 그러면 시군별 방역 지원단이 관내 시설 등을 순회하면서 각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식 현장 교육과 지도를 진행합니다.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과 성남시 의료원이 참여하고, 경기도 코로나19 전문가 자문위원회, 경기도 감염병 관리 지원단 및 공공보건 의료 지원단 등이 결합하여 설계하는 중입니다. 이를 도울 수 있는 의료인 자원봉사 인력이 각 시군에 결합한다면 더 효율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있을 수 있는 무증상자를 통한 감염 확산을 찾기 위한 선제적 전수검사도 시행합니다.
경기도는 기존 국비 검사 대상 외에 감염 취약 시설을 추가로 발굴하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사 기간은 11월 2일부터 13일로 삼고 있고 예정 대상은 요양형 재활병원, 장기 거주형 복지시설, 임시 거주형 복지시설 등 총 14,612명이 해당됩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PCR 풀링 검사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기도에 소재하는 타 지자체 운영시설 30개소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운영하는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 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합니다. 도내 감염병 전담병원의 부하를 감소시키기 위해 지난 8월 마련되었던 경기도 긴급의료지원단 프로그램을 재가동하여 민간의료인력을 지원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58명, 중수본에서 56명 등 총 114명의 의료인이 도의료원, 그리고 성남시의료원, 국군수도병원에 파견되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11월 5일부터는 파견인원을 138명으로 추가하여 보강할 계획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상 수급 부족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와도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특히 중환자 병상이나 혈액투석 환자 등 특수군의 의료 서비스는 정부 그리고 이웃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제 정부 발표에서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누어 대응하겠다는 기조에 매우 공감합니다. 경기도는 정부의 권역별 공동대응 정책에 열린 태도로 상의하고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확진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을 취약시설의 감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고위험 접촉자의 코호팅 목적으로도 운영해 왔습니다. 이미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이 위정부 마스터플러스 병원의 접촉자 23명을 전원받아서 코호트 진료를 제공했었고 경기도 의료원 수원병원이 광주시 SRC 재활병원의 접촉자 18명을 같은 방식으로 진료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훨씬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공공의료기관들의 고귀한 헌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필요에 따라 고위험 접촉자 코호팅 병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유행이 발생한 기간에 추가적인 감염 확산도 억제하고 환자 입소자들의 건강 역시 최대한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유증상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받기를 기피하거나 선별진료소에 내방한 유증상자의 검사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 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은 발열 및 기침 같은 증상이 있을 때 지체 없이 검사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유증상자들 중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검사가 지연되는 원인들은 그중 다수는 인식이 부족했던 결과였지만 실제 검사를 기피했던 사례도 발견됩니다. 사업장에서 대체 인력 부족 문제 때문에 진단검사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설마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일들이겠지만 이는 명백한 감염병관리법 위반이며 자칫 잘못되면 지역사회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경기도는 사업장에서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하여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을 대상으로 구성권 행사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장 관리자께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의 경우 검사 후 자가격리 기간에 소득이 감소하고 이는 곧 생계 직결되기 때문에 진단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이미 지난 6월 15일부터 병가소득 손실보상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받은 뒤 이메일이나 우편을 통하여 사업기금을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2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고
개인과 건강, 개인의 건강, 그리고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증상이 있을 때 자발적으로 진단검사에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반대로 선별진료소에 내방한 유증상자에 대하여 거주지 등의 이유로 검사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 또한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의 첫 단계인 선별진료소 및 보건소에서 검사를 거부하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코로나 방역 근무 현장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니 일선 담당자들께서는 방역 업무의 사명과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정확한 인식이 중요합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우리가 자주 범하는 오류는 이 바이러스가 나와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2만 6천 명 이상 감염되었지만 그중 누구도 그 전날까지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10월 이후 집단 유행이 발생했던 도내 기관들도 대체로 사정이 비슷했습니다. 첫 확진자가 발견된 뒤 역학조사가 진행되면 상당수 사람들이 이미 증상이 있었습니다. 10월에 경기도에서 발견된 5개 클러스터에 355명 확진자 통계를 보면 그중 18.9%인 67명이 이미 첫 확진자 진단 전에 증상이 있었습니다. 가장 증상이 앞섰던 사람은 기관의 유행이 인지되기 전 최소 4일, 최소 6일, 죄송합니다. 최소 6일, 최대 19일 전에 관련 증상을 보였었습니다. 특정 기관이나 개인을 탓하려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은 당연히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제 인식이 절실하다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취약시설에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주된 경로는 종사자, 그리고 방문객일 것입니다. 구체적인 역학조사 자료 없어도 쉽게 추론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위험 시설들은 입원 입소 기간이 보통 몇 개월 이상으로 장기간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몸을 통해 바이러스가 침투한다면 매일 그 시설 안팎을 드나드는 종사자나 방문객의 몸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는 빈도도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나 입소자보다 훨씬 많으니 당연합니다. 환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직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킬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앞서 적극적인 교육 프로그램 말씀도 저희가 드렸지만 일상에서 방역수칙을 잊지 않는 개인의 실천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과제를 개인의 책임으로 두어서도 안 됩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 개인 모두가 한 팀이 되어 위험을 감소시켜야 합니다. 관련 시설 책임자들께서는 환자와 종사자들의 건강 상태 변화를 매일 철저하게 체크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시스템에 성실하게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도 결국 그것이 작동하게 하는 것은 사람입니다.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는 단순한 일이지만 코로나19 방역 초동 대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업무입니다. 골든타임을 가르는 매우 가치 있는 작업임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어제 정부는 장기전을 준비하는 태도로의 전환을 설명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싶은 우리의 소망은 실제 과학적 사실과 일정한 거리가 있습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페이스를 꾸준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